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재클린 케네디 부인이셨던 분을 코스프레한다고 하면서 리플리 네. 증후군이 아닌가라는 의심에 또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네. 이 사진 속에 입은 거 보면 지금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옷을 김건희 여사 그대로 입고 네. 있고 아, 아. 이 모습도 지금 완전 거의 카피 수준이다라고 네. 굿모닝 충청에서 지금 이 사진 또한 연출됐다. 네. 대통령 옆에서 서서 내가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걸 연출하는 모습인가요, 이거는? 이제 리플리 증후군은요 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네. 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 맞거든요. 아... 김건희 씨는 재클린 케네디만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보면 여러 사람을 복사해요. 많은 사람을 따라. 네, 뭐 오드리 헵번도 복사한다는 얘기가 있고 유명한 모델 네. 누가 입은 옷이 멋지더라면 그것도 복사하고. 그래서 복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이제 재클린 케네디를 복사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재클린 케네디를 선망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 맞아요. 그 정대택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20년 전부터 이미 네. 자기가 국모의 준비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볼 땐 재클린 케네디가 이제 그야말로 최고의 자기가 숭배해야 될 롤모델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름답고 뛰어난 대통령, 이게 이제 실패했지만 네. 훌륭한 케네디 같은 대통령과 결혼했고 근데 케네디가 죽고 나서 오나시스하고 결혼해서 네. 또 한 생을 그냥 여유롭게 살고 그런 이제 보다 보니까 야 너무 멋있다 저 여자 내가 저 여자 되고 싶다. 그리고 감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장면 장면 이런 것들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재클린 케네디의 패션이라든가 감각은 있고 이제 예쁜 거 멋있는 걸 알아보는 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선망하는 대상이 이제 케네디 재클린 케네디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계속 자기한테 붙여넣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김건희 씨가 자기 의식이나 자기 개념 혹은 뭐 자존감 네. 이게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있고 왜냐하면 저런 걸 굳이 모방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신감이 네.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식대로 살아가면 되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복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리플리 증후군과는 조금 더 다른 거죠. 리플리 증후군도 이제 그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이제 선망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 완전이라고 자기가 빙의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네. 빙이 돼서 그 사람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내가 재클린 케네디야 이렇게 믿는 건데 이제 김건희 씨는 재클린 케네디만 빙이 되는 게 아니고 오드리 헵번도 네. 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외국의 네. 셀럽 모델들도 네. 빙이가 되고 그건 뭐랄까요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방의 천재인 거죠. 모방을 한 건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너무 멋있었고 그 멋있는 장면을 나도 한번 기회가 왔으니 해보고 싶어 연출해보고 싶어. 과시욕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과시욕이죠. 인정욕이고 과시욕이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미적 감각이 좀 있고 뭐 이렇다 쳐도 결국 사람이 정말로 예술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여부는 그 사람의 독창성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남의 걸 베껴도 자기식대로 베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식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냥 갖다 베끼잖아. 똑같이. 그렇죠. 그냥 카피. 네, 카피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고 독자성이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신연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동기의 모습이에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동기의 아이들은 네. 모방성이 제일 강한 시기다 보니까 어른들 그대로 베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는 거 없어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동기 때 모방성이 엄청 강해서 어른들 그대로 베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아직 이제 약하기 때문에 네. 자기의식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조건 따라하는 거고 또 아이들의 모방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을 모방을 못해요. 외면만? 네, 외관만 모방해요. 아. 이제 말투 이런 걸 모방하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건 모방을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아동기의 모방을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자기식대로의 창조적인 모방, 독창적인 모방, 모방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모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자기식대로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이제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자기식대로 소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네. 컨트롤. 논문도 그렇고. 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제 되는 건데 그거는 아동기 수준인 거예요.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은 모방 안 하잖아요. 네. 그 내면은 모방을 안 하죠. 못하는 거죠. 아.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의 모방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모방을 하긴 하는데 네. 자기 식대로 소화해서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한 다음에 그 내면까지 모방하려고 그러죠. 사실 내면을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모방하는 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럼요.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성장과 발전의 예, 하나의 계기가 될 수 맞습니다. 근데 아동기는 그게 안 되는데 그 당시엔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리니까 네. 일단 병원놀이도 하고 막 이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배우는 건데 근데 어른 돼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김건희 씨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이 모방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뭐 그 정신건강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죠. 외모에도 사실 굉장히 집착하는 걸로 보여지는 그렇죠. 게 항상 되게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네. 화려한 옷, 눈에 띄는 색상의 옷 그리고 얼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외모에 네. 비춰지는 거에 집착하는데 이 아동적 심리와 이 겉에 치정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김건희 씨는 어떤 심리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계속 그 외관에 집착하고 뭐 이런 거는 네. 그 모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식증. 네, 거식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말라서 죽는 그런 슈퍼모델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연구한 그 연구들에 의하면 네. 일단 자존감이 낮아요. 아, 자기에 대한 굉장히 네.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죠. 굳건하게.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사실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빼짝. 너 말랐다고 얘기하면 안 믿거든요. 그럼 이제 몸 체중계를 가지고 달아줘요. 너 봐라. 40kg밖에 안 나가는데 이게 마른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반박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랐는데 뱃살이 좀 나왔다. 그래서 더 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먹는. 뭐 그다음에 수술, 성형수술을 반복하는 경우도 유사한데 네. 한번 수술을 했을 때 만족도가 잠깐 생겼다가 또 금방 또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다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고 보상하기 위해서는 계속 외관을 가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런 외적인 것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가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대통령 부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꿈꿔왔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누리고 싶겠습니까? 영원하길 또 바라고 빛나길 네. 바라고 그렇죠. 그런 또 평화에 되게 집착할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껏 하는 거죠. 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그러니까 뭐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흉내를 그냥 평범한 검사 시절 아내가 했으면 사람들이 쟤 미쳤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영부인 돼서 하니까 네. 이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아, 스스로 이제 네, 내가 이제,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그렇죠. 걸 인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마음껏 해도 되지 않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카피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시절에서 성장하지 못한 이런 심리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착을 외모에 하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이미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없어요. 태어날 때 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네. 태어나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기까지 형성된 심리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좋지 않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인기 때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했냐 본인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다 실패했을 경우 아...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양육 그리고 그 이 청소년기 이후에 노력을 하기는커녕 그 좋지 않은 거를 나쁜 쪽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 성인기까지 굳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바꾸기가 정말 어렵죠. 사실 자라온 이야기에 대해서 정대택 회장님 이야기하신 거에 따르면 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 이제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자랐다고 하면서 이 포교 활동을 또 어린 시절부터 했다고 해요. 청소년기부터.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어머니와 따로 살아서 그런지 애정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애정 결핍 당연히 있죠. 애정 결핍 없는 정신장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이 어린 시절에 사랑을 제대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나쁜 인간 될 수 없어요. 왜 나쁜 인간이 될 수 없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인간 중에는 부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고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어린 시절의 사랑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런 사람들은 너그럽습니다. 마음이 너그럽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러기보다는 아량 있게 품어주고 돌봐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사 나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해도 나쁘게 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심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김건희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한 최소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정결핍 같은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애정결핍이 여러 가지 갈래를 쳐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인정욕망, 뭐 과시욕망, 네. 명예에 대한 욕망 등등으로 이제 표현되거든요. 심지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김건희 씨 어떻게 보면 사람 삶을 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권력보다는 과시욕이 강해요. 과시욕이 더 강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욕이 강하고요. 그 김건희 씨는 권력을 주겠다보다는 하여튼 과시. 돈으로 과시하는 것이든 옷으로 과시하는 것이든 과시하고 인정받고 이런 거. 그쪽에 훨씬 더 욕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